안녕하세요. 와, 이게 파도 봐. 오늘은 일단 구름이 망했고요. 일출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울주군 여행 저희랑 한번 시작하겠어요? 가시죠.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확실히 좋았던 점이 여기는 사실 해수욕장은 아니에요. 해수욕장.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저는 일출을 보지 못했는데 더 가까이서 본다는 느낌이 있어요. 바로 바다에. 바람이 무지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갈 때는 머리 스타일 신경 쓰고 갔어요. 어차피 말짱 도롱목입니다. 그래서 일출을 받고 그 일출 보고 나서 다시 나와서 저희 돌아다녔는데 지금 여기 간절 공원인 건데요. 여기가 자연 환경이 진짜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여요? 여기 이게 바다가 자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등대라든지 저기 보시면 자연 이 잔디가 깔려 있는 곳들이 많아갖고 굉장히 초록과 파랑의 조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반려견이랑 산책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여기 간절곶이 되게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서 요가하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때마침 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간절곶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해수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해수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면은 지금 시간 몇 시야? 한 8시쯤. 네, 지금 제일 한가한 시간. 사람이 없을 시간이에요. 아예. 아, 예쁘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그래서 갔던 완전 이제 등산을 떠났어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완전히 손에 지금 바바리 코트를 입고 신불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신불산을 거의 한 10번 정도 올라오는데 가을이 가장 예쁜 억새 트레킹 코스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게 되면은 등산 코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한 길이 펼쳐져 있는 한 5.5km 정도의 코스가 있는데 저는 평탄한 코스를 선택했어요. 열심히 걸어서 예쁜 간헐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꾸 밑밥을 까는 거예요. 가면 좋아할 거래. 금방 간다. 저는 한 30분 가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제 걸음이는. 이게 길이 처음에는 쭉 그냥 걸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는 절벽, 하나는 나무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진짜 거의 끝에 가야서만 시야가 쭉 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닥이 너무 불편해요. 다 자갈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 신기하죠. 네. 발목을 잡아주는 거를 좀 신고 가셔야지. 맞아요. 진짜 자갈이 계속 걸려서 버려가지고 올라가면은 자 지금 드디어 가로지 올라왔고요. 마치 반전 영화처럼 올라오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뷰가 끝내주는 가로지가 나오네요. 명 풍경이긴 해요. 진짜 예쁘고 근데 아직 좀 덜 영으로써요. 11월 좀 되면 그 노란색으로 완전히 변했을 때 그 산이 다 단풍이 물들었을 때 가야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11월 첫째 주에 가는 게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 무조건 그때 추천합니다. 여기에 큰 단점은 주차장. 주차장에다 주차하려면 네. 아침 7시나 6시 그때는 여유롭죠. 네, 그때 와야 되지 않을까. 꿀팁. 네. 이게 토바이 꿀팁인데요. 네, 내비게이션에 사슬 농장이라고 치고 오시면 앞에 공용 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게 조금 빨리 차기 때문에 9시 반 전에 오셔야 됩니다. 위에는 라면밖에 안 팔아요. 라면? 과자. 초코바. 라면은 그래도 다 작은 사이즈예요. 아 그래도 좀 안타까워. 오자미스. 그래서 김밥을 싸오시면서 다른 원하는 라면을 가지고 와서 물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거는 직접 쓰레기를 꼭 음식은 쓰레기 가져갈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하고 갖고 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충분히 여유를 갖고 여행보다는 등산한다. 가을 등산한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남사 맞습니다. 비구니 승려분들이 많은 곳이죠. 이거를 알려주더라고요. 와, 그래도 얘 울산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어. 근데 이제 부지가 뭐라 그러지? 자연 환경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계곡이 이렇게 감싸고 들어갔네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간헐재에 바람에 호되게 당하고 밑에 내려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밑에는 확실히 여기 좀 그냥 여유 정도? 큰 메리트는 없고 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각각의 종교가 갖고 있는 좋은 느낌들이 있는데 그 느낌이 여기도 절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분들 좋아하신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간헐재 갔다가 들리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네. 울주군의 재밌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가을 여행 울주군과 함께 제대로 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 2탄 또 있으니까 네. 기대해주세요.